삼겹살을 한번 멋지게 구워 먹어봅시다. 예예. 돼지기름에다가 와 묵은지가 들어갑니다. 아이고 그래. 하하. 밑에서 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 어울리셔.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 자시죠. 아재가 먼저 자시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라도 아재의 부사리 소천 아재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총성. 하하하하하. 아따, 오늘 상추 뜯어가지고 오늘 우리 부다리 조카랑 같이 삼겹살 한번 구워 먹어보세요. 직원이 만나건데. 헤헤. 체전 받다 간덤이라 싱싱하기도. 이게 뭐냐면은 가거도 섬에서 요 분양을 받은 거요. 아따, 민들레 꽃이 이쁘게 폈다. 요 민들레도 캐다가 꼭 씻어가지고 뿌리까지 같이 먹으면 돼. 뿌리까지. 이건 참 맛있다. 요것이 표고리. 요거 표고버섯이지, 아재. 아이고, 떨어져 버렸네. 이리 주워보시오, 아재. 요거는 표고가 잘 됐구만. 이건 짝도 버려졌어. 버려져도 만나기, 이것도. 자, 채취해 갖고 온 것을 요것은 산에서 채취한 것이, 아, 산에서 채취한 것은 산채, 여기서 한 것은 들채. 텃밭에서 전부 다 가져온 것이라, 우리 텃밭에서 가져온 들채 나무를 버섯까지 포함해가지고, 깨끗이 씻어야 돼, 이제. 아, 드디어 역사적인, 이제, 점화식이 되었습니다. 삼겹살을 위한 점화식. 불이 올라갑니다. 아따,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요. 예. 미약꽃도 활짝 피고. 소천 아재. 어이. 아요, 부사리입니다. 부사리가 왔어요. 예, 오늘 부사리가 예. 왔는데, 부사리와 같이 미약꽃도 활짝 피고, 웃음꽃도 활짝 피고, 이게 소천 정원에서 오늘 삼겹살을 한번 멋지게 구워 먹어봅시다. 예, 예. 소천 아재, 요것이 지금 8인분입니다. 요 한 가닥에, 예. 한 가닥에 사람 하나씩 먹게. 예, 예. 여기 몇 그램 짜린고? 요것이 지금 한 800g, 한 900g 됩니다. 예, 예, 예. 아따, 넣자마자 지글지글 돋네. 우와, 좋네. 아따,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게. 이건 그러네.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삼겹살을 좋아한대요. 아, 그런가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삼겹살을 많이 못하니까 돼지가 많이 있지만 삼겹살 나오는 부위는 별 것이 없거든. 삼겹살이 무엇보다 삼겹살인지 알아? 아, 요거 하나 둘 시계씩 삼겹이 아니요? 이게 의리가 붙어. 의리가 붙었어. 아? 의리가 붙었어. 삼겹살이야. 삼겹살 굽는 부위가 어디냐고. 삼겹살 우리가 굽는 부위까지 알아야 내가 어머니 너무 부위 싼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게 좋아. 어? 좋아. 난 다 타고요. 이제 설명이 하네. 어. 점점 뺐다 싶으라고 했지. 오메 다 타고요. 아, 또 불이 싸네. 아까 싸다 안 없게 내가 오메 이걸 틀렸네요. 이 삼겹살이 돼지, 전라도 말로 돼지. 돼지. 돼지 갈비살에서부터 그 넙쇠살이까지 오는 놈 갈비 띄워내고 예, 예. 그 다음에 고기가 삼겹살이라고 그러는데 예. 요게 한 겹, 두 겹, 세 겹 예. 그래서 옛날에는 삼겹살이라고 안 하고 예. 세 겹살이라고 해요. 세 겹살. 세 겹살. 아,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삼겹살이라고 그러는데 지름이 요즘 모아치면은 그러지. 치가치면 저거 넣어봅시다. 그다지 요것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예. 이 삼겹살이 지방질이 많다고 해서 안 먹는데. 그렇죠. 전부 다 세비로 쓰거나 베이컨. 네.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삼겹살이 최고라고 잘 먹잖아. 하여튼 요것은 국민식품이야.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요거 삼겹살. 아, 예쁘잖아요. 이거? 조심하세요. 아깝네. 직감 속도. 에이, 맞아.
아무튼 숨이 있을 때라도 먹는 것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아, 먹어야 양반이라 그랬구나. 옛날에는 이 돼지고기를 많이 안 먹었어. 여름에 먹는 돼지는 잘 먹어야 본전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때는 냉장고가 없을 때고, 지금은 냉장고가 있으니까 심심한 고기 때문에, 예, 여름에 먹어도 안전하 않고. 그렇구나. 그래갖고, 이렇게 쓰고, 여름에 이제 가사에다가, 가사에도 딱 나도 한 입에 넣겠끔, 한 입에 쏙 넣겠끔 잘라가지고, 아, 뭐. 요리 쭉, 요리 돌려봐, 이렇게. 여기다 붙어. 아하. 아, 정말로. 한 입에 들어갈끔 쫙 자르고. 그렇지. 쫙 자르고. 자르고. 이제 겨울에 불알이가 놀았을 때, 이제, 새해도 먹고 봄 돌아왔을 때, 농 가려면은 열심히 많이 먹고. 힘 써야 돼, 이제. 힘 쓸 때가 왔어. 요거는 표고버섯. 엊그저께 비 와가지고 많이 컸네. 완전히 컸어. 자, 다음에는 이제 끓는 돼지 기름에다가, 와! 묵은지가 들어갑니다. 아이, 그래! 동지섯달 지나가지고, 엄동도란 지나서, 땅 속에서 쫙 익은 배추가 지금 돼지 기름과의 뜨거운 만남. 돼지 기름하고 배추하고 지금 뜨겁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 중이요? 어, 사랑 중이야. 각, 여기다가 파죽을 좀 넣을 수 같다. 여기 묵은 거 좀 파죽. 됐습니다. 묵은, 요, 더 넣어버려. 여러 개 넣고, 좀 더 넣어버려. 멍땅 넣어버려. 넣고, 자, 갓띠도 있어. 갓김치. 요놈 갓김치. 예. 요놈 여수에서 온 갓김치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아, 또 똑똑해. 예. 집에서, 요놈 갓김치. 예. 아, 또 똑똑해. 이요? 요 야생도 가시고 봐. 어. 예. 그러니까 그래. 와, 냄새 좋네. 맛있는 냄새. 야. 아우, 와, 터뜨린다. 저유가요, 만남이. 아, 파지하고, 묵은 파지하고, 묵은 김치하고, 이, 묵은 갓지하고, 같이 딱, 삼형제가 만나버리니까, 끝내줘버려. 자, 하하. 밑에서 어떡하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계셔. 하여튼, 우리 아재는 모든 것만 빼놓고는 다 자리여. 그렇지. 아, 또, 아, 또, 우와! 진짜 좋네. 요, 끓통도 맛있어. 아, 끓통이 더 맛있어, 닭장. 오도, 그런 맛도 있고. 자, 이제 먹자. 아, 이제 잘 구조식에 먹어보세요. 예. 아재. 오이. 이렇게 고기가 맛나게 구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점 넣고. 한번 묵은지 넣고, 파지 넣고, 또 갓지 넣고,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 자시쇼. 아재가 먼저 자시쇼. 예. 아주 어째 먹어봐. 맛있어. 와, 맛있네. 진짜 아삭아삭하네. 천하가사 내 것이네. 허허허허. 양파 좀 넣어봐. 그거 넣었구나. 두 점 피. 중력이 좋은 마늘. 두 개 넣어. 아재, 브라보.
아, 행복해. 제일쯤에 중학구가 이래 딱 들어가니까 봄이 나와. 봄이 나오는데 김명랑 시인의 그 꽃이라고는 뭐시가 있었어. 그 제목은 모르는데 꽃 등인 양 창앞에 항구로 쓰이는 살구꽃 연분홍 그늘까지 서로 작은 백두에 하나 찾아와 놀다 가느니 겨우내 들렸건 어둠에서 작은 기세를 오므리고 있다가 이 부양 봄길마냐 무난하게 나왔느냐. 앉았다 떠난 그 자리에 여운 남아 유두물을 한 뜰을 아쉽게도 흔들거리나니. 나는 그걸 안 뺐는가 그선? 나 못 뺐어. 아저는 학식이 도량이 넓으니까 많이 배우셨는데 고급 공부를 안 했구나. 우리 못 했어. 우리도 손에 삼시로 어렵게 살았어 그때. 그래? 나 이름 계기도요 못 먹어봤어. 너 삼겹살은 옛날 비계에다가 김치 넣어가지고 찌개를 해먹어. 김치찌개. 그 어머니가 해주는 김치찌개 다상다상 해가고 비계가 동동동동 떴거든. 그놈 한 잔 먹으려고 우리가 일남매가 서로 그냥 숟가락질 하지. 일남매가? 일남매가 막둥이 아들이었는데 비계들 한 잔 더 먹으려고 그냥 눈이 다 벌게 갖고 해요. 이제 배가 고프면 제일 눈이 벌게. 눈이 보여야 눈에다 불이 뜨고 달라들거든. 그럼 먹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만사가 실천하고 배가 부르면 천하가 내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봄 좋은 날에 우리가 얼마나 호강한지 몰라.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해도 삼겹살 한 점은 모든 근심, 걱정, 고통 다 해방되니까 너무 욕 좀 안 부리고 요놈만 먹어. 아, 이렇게 뭔, 이게 행복 아니야? 어제? 그죠. 다음, 요적에다가 두 점, 석점씩 넣고요. 아따, 만나네. 이제 아재 막걸리 한잔. 뭐, 막걸리 한다 그러네? 아따, 이 잔치에 막걸리 한잔 해야지. 예, 예. 오케이. 요새 농주라고 그랬어. 농주. 나는 다자는 소주 한잔 해야지. 소주 한잔 하나. 가만있어 봐요. 다 갖고 와. 기름기가 무르게 미끈덩미끈덩해. 예. 자. 자,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하여. 예, 예. 행복을 위하여. 예, 예.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짠! 좋다. 어찌래. 아주 좋아. 그게 안 돼. 에헤. 여름에다가, 또 고기 한 점에다가. 아이고, 왜. 꽃잎 날린 거 봐라. 배와 꽃잎 날리고, 이제 벚꽃이 이제 피거든? 벚꽃 필 때. 이제 여름 딱 먹고 나서 이제 뚜다리에다가 경기 짊어지고, 이리와! 곧 이제 경기 이럴 때 됐네. 나도 이렇게 먹고 싶네 지금. 나도 힘이 어려. 버섯을 한번 먹어봐. 버섯? 아, 이거 갈지. 예. 응?
아까 나 쌀이랑 좋겠어. 응, 간다. 또 한 번. 짠. 여봐라. 막걸리 한 잔을 내려라. 화인이 막걸리를 먹나니, 이걸 또 한 잔씩 허리고래. 야, 온 나라 백성들이 한포 고복 배부르고 등따섰고, 우리나라 최고! 한 잔 쭉! 아, 좋지? 예, 기가 막혀요. 날마다 와? 어, 그래야지. 아, 이거 왜 이런 날마다 허요? 예. 네. 아,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였던가? 옛날에 우리가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당시가 보릿고기 얼마나 서러웠어요. 그러게. 물 한 모금 먹고, 백조 오던 그때 그 시절을 어찌 어머니 참으셨소. 진생이야 노래 부르잖아. 정말 그 세월을 어찌게 견뎠을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못 먹고 못 살았지. 못 먹고 못 입고 정말로 헐벗고 살았던 그 시절. 그거 생각해보면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오천전적사에 관한 그 속에서 우리가 배고팠던 그 시절 우리가 체험을 했잖아. 6.25전쟁도 겪었다. 어렸을 때지만 오늘이 가장 좋은 날. 응. 가고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할게. 참 좋은 세상이야. 옛날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었는가. 생각도 못했지. 아직 부잣집 아니고 못 먹었으니까. 하, 여기서 민들레, 아주 성인병이 좋다는 민들레를 가운데 놓고, 여기서 깻잎에다가 쇠쇠 하나 딱 집어넣어서, 그리고 마늘 하나 집어넣고, 양파까지 넣고, 아따, 꾸다리 잘 먹는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한 잔 더 할까? 네. 이제 버섯은 그냥 먹어야죠.
아, 행복해. 더 바랄 것이 없다. 행복해. 요런 고기가 아주 좋아요. 색상이 좋고 또 조직 그 탄력성이 좋구만 고기가. 고사리 어디서 나오는? 안놈. 그 요거지 안놈인가? 뭉치. 비린내가 안 나. 순놈이. 그 순놈 냄새를 웅치라고 그래. 맞아. 웅치. 아예 된장 좀 비깁시다. 된장? 갖다 순놈. 많이 먹어. 그럼 난 두 개 먹어보라. 응. 내가 먹을까. 자, 이제 삼겹살을 다 먹었으니까 야. 모든 먹는 것의 마지막에 끝판왕은 밥이요. 밥이지. 밥이 힘이다. 어머. 자, 밥을. 밥은 뭔 국이야 이거? 이거 쑥국. 쑥국? 우리 텃밭에서 한 놈. 어. 알겠지, 그래. 그렇다. 들판에서 찍어놓은 것이나 들이 야지에서. 어, 아니야, 내가 여놈은 내가. 자, 끝났지. 어. 어, 부산에서 여놈 먹으라고? 그래. 아재는 그런지 하셔. 우리 쑥국에 브라보 한번 합시다, 아재. 쑥국도? 아, 자, 쑥국 브라보! 어메, 뜨거워. 요거를 먹어야지. 어머. 속에 된장국 들어가고, 쑥국이 들어가고, 속에 확 풀려가지고, 모든 배쪽에 유해균이 싹 빠져본다고. 아따, 우리 쑥 향이 진하네, 아재. 어? 옛날에 쑥을 먹을 때 뭐라 하냐면, 쑥쑥 달아라 그러거든. 어, 어, 어. 지금인 게 그러지. 옛날에는 이 방천에 가서, 너물큰에 큰 애들이 굉장히 있었거든. 아, 그랬어? 그냥 총각들, 꼴망대기 있고, 불비고, 큰 애기, 전부 다 이게 쑥, 괜이라고 나왔는데, 아. 쑥이 요만해, 비가 안 오니까. 이게 쑥을 갈 때 캐슬 못 해. 그게 나면 이제 쑥 빨리 크라고 하자. 쑥아, 쑥아 빨리 크더라. 배고플 때라. 보릿고기 그 시절에 배고플 때 쑥이라도 커야지 먹고 사는데 쑥주를 왔더니 쑥이 쬐끄러 입을 안에 안 커. 이게 쑥쑥 커라 쑥쑥 커라 쑥쑥 커라. 그래서 쑥을 내어갖고 이제 쑥을 해서 먹었어. 근데 동네 큰애들이 어떤 큰애들은 쑥을 겁나 캐고 왔는데 우리 쑥이 없는지 그 없다가 못 키워. 그러면 이제 쑥을 못 캔 가시네는 쑥을 많이 캔 가시는데 갖고 야 너 어디서 쑥을 캤냐? 자꾸 어디 캤냐고 물어봐. 안 가르쳐줘. 그 많이 캔 자리를? 안 가르쳐줘. 절대 안 가르쳐줘.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야 캐묻지 마. 야 어디서 캤냐고 캐묻지 마라고 그래. 아. 그래서 캐묻지 마란 말이 그래 나온 거죠. 쑥국이 그러다 온 거야. 자꾸 저놈 캐먹을 줄이 없는데. 아니 너 언제 다 다시나? 날 마른이라 못 먹네. 말씀하시지 말고 얼른 다시란 말이오. 나는 이거 쑥국. 벌써 한 그릇 다 먹어버렸어? 다 먹어불고 이제 쑥국으로 헹굴라. 엄청나게 먹어버려. 후사리는 이렇게 먹어야 이제 싹 씻어 넘어가지 쑥국으로. 아, 또 돋벌린다. 우리 마누라가 쑥국을 잘 끓여. 그러니까 아주 쑥국 기가 막히고요. 쑥향이 이 된장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쑥맛은 된장에 쑥에다가 된장에다가 들깨를 넣어서 들깨 한량은 그러니 이 맛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아 진짜 맛있다. 아까 고기 들어간 것은 다 들어갈 구멍이 있고 또 요것은 요것도 들어갈 구멍이 또 있네. 나는 두 대째 먹고 지금 맞을 것 넘나다 보고 있어. 나 그만 넘어가. 아니요 식으로 먹었어요. 너 입가심으로 요런 먹어야 돼. 예. 이제 밥은 넣을게, 여러분. 고놈만 마셔봐. 아, 딱 요요.
그 카페에서 요것 해갖고 한 잔에 5천씩 받은 누드맛이 불었다. 쑥국사를 아시나요? 우리 소촌 카페가 있으시지라. 쑥국사 들을 할 때 알지? 쑥국사는 나중에 합시다. 한번 해봐봐. 아이고. 이딴에서 쑥국 저딴에서 쑥국 아하 한번 해봐. 산으로 가면 쑥국 저 산으로 가면 쑥국 시산으로 이게 그건 야 이거 쑥국에 우리가 먹었을 때 참 우리 그 아재 아짐이 이렇게 만나는 꿈이야말로 이것이다 들깨가루까지 넣었다면서. 네. 기가 막히게 맛있어. 했던 거네. 아, 딸, 밥 먹고, 고기 먹고, 쑥국 두 그릇까지 먹었으니까. 또 먹을 게 또 있나? 아유. 야, 오늘 고함 먹자. 고함 먹읍시다. 예, 맛있다. 예, 예. 아,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예. 오늘 잘 먹고, 예. 아주 행복했습니다. 예. 예, 우리 항상 건강하니, 예, 내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예. 화이팅! 쑥국. 쑥국! 우리 아재의 이 멘트가 대한민국의 우리 부산이어고 승승장구한 날을 기대하면서. 부산이가 최고예요. 맛있게 먹었습니다.